군 전체 지역이 해발 모두 400m 이상의 아주 한량한 비율을 띠고 있는 고랭지의 지리적 특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. 맞습니까? 자, 고랭지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교차가 크고 그 때문에 사과학 자랑기에 굉장히 충분한 기후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? 자, 그 때문에 맛은 물론이고 당분도 뿐만 아니라 그 포함되어 있는 영양분이 엄청나서 장수 사과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자, 특히나 이 당도를 측정하는 지수가 75에서 85가 가장 적당한 지수라고 하는데 이 우리 장수 사과가 바로 87 최적화된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. 맞습니까? 자, 뿐만 아니라 장수 한우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장수 한우는 이 고랭지 지역에서 아주 철저한 사육 시스템에 의해서 한우가 길러지면서 육질은 물론이고 그 육색이 굉장히 진하다고 들었습니다. 맞습니까? 자, 뿐만 아니라 또 이 장수에 빼놓을 수 없는 레드푸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미자. 오미자 맞습니까? 자, 이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하는데 이 장수의 오미자 역시 그 영양분이 상당히 풍부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장수에 빼놓을 수 없는 토마토. 이 토마토가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노화 방지는 물론이고 다양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맞습니까? 자, 그렇다면 우리 장수의 한우, 사과, 오미자, 토마토를 위해서 다 같이 박수와 함성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 정말 장수의 최적의 지리적 특징.